오늘은 사실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해요. 진짜 잘 먹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 절대 없을. 그래요? 레시피인데. 절대 없을 저만의 레시피. 아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 난리 납니다. 네네네. 네. 반찬 투정 안 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연근. 연근? 아, 연근. 수분 증발을 좀 먹게 하고. 근데 애들이 연근을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 잘 먹어요. 또 그래요? 네. 레시피가 있나 봐요. 연근은 또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식재료이긴 한데 연근 샐러드를 한번. 연근 샐러드. 저희 주변 분들도 요리하기 힘들어 뭐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요. 조림 같은 건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샐러드를 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어린이 맛으로 살짝 바꾸면서 해주면 맞아, 맞아.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네. 바꾸는 게. 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좀 두 개를 사긴 했는데. 아, 이게 같은 연근인데 생김새가 엄청 다르다. 자, 이게 암연근, 수연근이 있어요. 몰랐어요. 얘는 암연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통통하고 짧고 얘는 수연근? 그래서 좀 얇고 길고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네, 맛이 달라요. 어때요? 어떻게 달라요? 네. 수연근은 약간 서걱서걱해서 튀김에 좋고 암연근은 쫄깃해서 조림에 좋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연근이 당도가 조금 더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암연근으로 얘는 일단 필러로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필러가 안 닿는 부분은 오케이. 네, 이건 좀 얇게 썰어요. 아니, 그 연근도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전분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씻어요. 얘는 꼭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분기가 있어서 솥에 붙거든요. 솥에다가 이렇게. 얘는 이제 살짝 찔 건데 찔 건데 콜드 샐러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샐러드인데 쪄요. 아, 그렇구나. 얘는 이제 물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는 게 물에 넣어버리면 이제 단맛이랑 이런 영양소 파괴도 있으니까 꼭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 꼭 물이 닫아야 돼요, 연근 찔 때. 네. 연근에서 약간 수분이 나오나 봐요. 수분. 얼추 다 쪘어. 5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무수분으로 해도 절대 눌러붙지 않고. 아, 그러네. 그러네, 나오네. 야. 언니가 쓰는 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코팅펜에도 해보고 기타 등등 펜을 다 해봤는데 그냥 뚜껑만 있으면 이렇게 무수분. 퍼펙트 주부. 진짜 퍼펙트 주부네. 마요네즈를 쭉 짜요. 마요네즈? 야. 아유, 너무 애들 먹어. 아이들 사랑 마요네즈. 근데 조금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어려운 이런 재료들을 먹다 보면 나중에 편식을 안 하게 돼요.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레시피를. 그렇지, 설탕 넣어야지. 설탕, 간장. 들깨가루를. 들깨! 괜찮을까? 들깨가루를 만약에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서서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늘려줬는데 이제는 많이, 더 많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쉬워요. 고소한데 식감까지 좋아. 그러면 나. 근데 들깨가 거부감이 느낀다고 하지만 마요네즈와 설탕이 있기 때문에 묻혀요. 맛있어. 식감도 너무 좋고 알맞게 익었다. 쪽파들. 와, 맛있겠다. 야, 아이들 얘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 뚝딱뚝딱이에요. 아, 뚝딱이야. 와. 먹고 싶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 싸움인 것 같아요. 살짝 틀어주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게끔.